오늘은 흰색 S클래스 차량 1열 3D 트위터 스피커랑 그리고 1열 앰비언트 송풍구 이렇게 두 가지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 차량은 이렇게 핸들 하단에 뭔가 없는 전기형 차량이고요. 전기형이나 후경이나 뭐 제품은 상시 있으니까 언제나 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튜닝대가 석 실장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FM대로 도와주시겠습니다. 오늘 소감을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화이팅! 화이팅! 이 화이트 색상은 이제 S클래스 특성상 거의 은색이랑 검정색 이렇게 밖에 없는데 매물도 굉장히 귀한 거의 같은 등급 옵션의 S클래스면 화이트면 한 500만원 이상 더 비싸다 거기에 인테리어까지 베이지였으면 아주 부르는 게 값인 그런 S클래스인데요 오늘 이 친구 실내를 좀 더 화려하게 앰비언트 송풍구와 트위터 스피커로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원래는 2열에 앰비언트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 송풍구에 앰비언트를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배선 한 줄이 1열 쪽으로 쭉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열 트위터 스피커는 이렇게 3D 디자인 그러니까 원래 이 S클래스에 맞는 디자인 가장 순정틱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즘 새롭게 출시되는 그 W223 그 차량에 들어가는 디자인에 이런 4D 트위터 스피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세련된 거 원하시면 요 친구로 하시면 되고 나는 그냥 적당한 거 남들 다 하는 거 무난한 걸 원해 하시는 분들은 요 친구로 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거는 100% 그냥 본인의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열 송풍구 앰비언트 선이 저길 따라서 저 앞쪽까지 연결해서 도어에서 나온 배선과 만나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렇게 생긴 일자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속눈썹 펌을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아리따운 디자인으로 바뀌는데요 조금 있다가 불까지 들어오면 아주 금상첨화로 이거 안 하고는 못 빼기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죠 이거 안 할 수 있겠어요? S클래스 타시는 분이? 아유 선택이나 필수 필수 사장님 볼 때는 이거 까만색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하얀색이 괜찮은 것 같아요? 나 차는 무조건 색 신형 개조도 저희 팀 메인에서 가능하니까 마이바흐 개조, S63, S65 개조 다 가능하니까 언제나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부속품들은 이렇게 상자에 다시 예쁘게 담아서 가실 때 트렁크에 딱 실어드립니다 S클래스의 트렁크 골프백이 잘 들어가지 않아서 슬픈 S클래스의 트렁크 그리고 천 테이프로 아주 아름답게 마감이 된 이 배선을 밑으로 찔러주면 이 선이랑 문에서 나온 선이랑 2열에 나온 선이랑 다 같이 만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여리여리한 손놀림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배선 장착 네 오늘도 S클래스 전기형 차량 앰비언트 송풍구 작업을 한번 맞춰봤는데요 이 차량의 앰비언트 색상은 총 7가지로 이렇게 차량 기능에서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에 들어가시면 7가지 중에서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은 크게 빨간색, 핑크색, 보라색, 파란색, 화이트 2개, 오렌지, 레드 이렇게 7가지가 있고요 여기 있는 3D 전동 트위터와 앰비언트 색상은 동일하게 구성이 됩니다 만약에 멀티컬러가 있는 64가지 컬러 차량은 멀티컬러라 해서 여기랑 여기랑 색상이 짝짝이로 나오는 기능도 있는데 이 앰비언트는 7가지 색상으로 단일 색상으로 구성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보라색이나 이렇게 보라색이나 파란색도 색감이 확 있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역시 이렇게 그대로 순정 앰비언트 색상과 맞춰서 출력이 됩니다 이제는 S클래스 앰비언트 송풍구 주력 메뉴가 되어버리신 석 실장님인데요 이렇게 전문가에게 FM으로 시공받으셔서 깔끔한 시공을 원하신다면 여기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등 트위터 요 친구는 키 온 오프 할 때만 돌아가는데요 이렇게 키 오프를 하면 들어가고 키 온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카드를 넣어주세요 요게 주행 중에 돌아가지 않고 키 온 오프 할 때만 돌아가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한번 수고했어 이상으로 S클래스 앰비언트 송풍구 트위터 장착을 마칩니다